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비만 오면 분뇨 섞인 물이 떠내려오는 괴산군의 한 마을 하천이 며칠 전 내렸던 비에 또다시 오염됐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분뇨 유출뿐 아니라 농장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의 마을 하천으로 또다시 분뇨 섞인 물이 흐릅니다. 지난 6월부터 벌써 10여 차례 주민들은 하천이 오염될 대로 오염됐다고 토로합니다. 발을 장화를 들어가면요 푹푹 빠져요. 뻘처럼 완전 뻘바탕 됐어요. 돌도 지금 막 돌 사이사이 똥이 다 껴갖고 푹. 지난 6월부터 석 달이 넘도록 비만 오면 떠내려오는 가축 분뇨 때문에 가뜩이나 훼손된 구유림이 아예 분뇨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감출라고 몰래 딴 쪽 여기를 우리가 발견하면 또 딴 쪽으로 거기를 발견하면 또 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보내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농장주에겐 네 차례에 걸쳐 농장 분뇨를 치우고 오염된 곳을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의 조사 결과 분뇨를 임시 판넬로만 막아놓는 등 조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농장주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애초 허가받은 것보다 불법 증축을 한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또 사슴을 키우기로 돼 있던 곳에 젖소를 키우고 사슴살을 농장 노동자 기숙시설로 활용하는 등 불법 용도 변경까지 한 겁니다. 여기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농장 부지를 임대한 충주 구규림 관리소는 농장주와 계약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괴산군청도 30일까지 농장주가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장 허가 취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만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농장주의 연이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의 가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다음 달 3일부터 개최되는 인삼골 축제의 대표 행사인 삼겹살 대잔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다음 달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생거진천 문화제를 취소하고 대신 소규모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 문제가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을 채택했습니다. 충북도와 유가족 측은 도지사의 책임 인정 문제를 두고 계속 대립해온 만큼 국감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전산화돼 있죠. 그런데 옥천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인터넷 대신 엽서를 도입했습니다. IT 시대의 엽서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옥천에 사는 김영주 씨는 읍사무소에 들렀다 창구에 비치된 엽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옥천군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입니다. 김 씨가 엽서에 작성한 내용은 가로등 추가 설치 요구로 근처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옥천군에 전달됩니다. 옛날 아날로그 스타일 이런 쪽이 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을 위해 관내 읍면사무소에 엽서 의견서를 비치한 옥천군만의 맞춤형 전략입니다. 군정 관심도가 떨어지는 젊은 층의 의견도 듣기 위해 지역 내 고등학교에 직접 엽서를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과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주민 참여 예산 의견서는 1년 평균 10건 내외. 하지만 올해 엽서로 주민의견서를 받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190건의 제안서가 쏟아졌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엽서라는 거는 거꾸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찾아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신호체계 변경과 버스 증차, 공유재산 활용 방안 등
군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옥천에 살면서 보고 느낀 점, 불편한 점, 건의할 것 이런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써서. 옥천군은 내년에도 엽서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한전과 농협 그리고 LH, 청주 성화동에 새 사옥을 마련해 입주한 세 개의 기관이 봉사로 똘똘 뭉쳤습니다. 공기업이거나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보니 사회공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입주한 지 28년째 빛바랜 공간이 말끔하게 단장됐습니다.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샤시까지 교체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편한 채 살아온 거주자는 새 집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쁜 마음입니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래돼서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또 관리사님 주택공사 이렇게 해줘갖고 그래서 좋아요. 봉사자는 LH와 한전 그리고 농협 충북본부 임직원들로 이곳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흘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회사 업무를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끝내고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 성화동에 새 사옥을 마련해 이웃사촌이 된 세 개 기관이 봉사로 뭉친 건 지난 4월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함께하자는 협약을 맺고 환경정화와 농촌 일손 돕기 등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마음을 합쳐서 함께하니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 같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성화동 삼총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봉사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봉사! 봉사! 파이팅!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2019 청원생명축제가 개막 사흘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만 번째 입장객은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경남 밀양의 김양현 씨로 꽃다발과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청원생명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인 국토교통부 출신 이상철 씨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인 도덕성 검증과 공개 형식의 정책 역량 검증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최초 도입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입니다. 괴산군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에 따른 경사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괴산군이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도 규정을 25도에서 18도로 강화하고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이하로 바꿨습니다. 청주 동물원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단조로운 행동이 야생과 비슷한 활동성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동물 행동 풍부화 동아리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청주 동물원 직원들과 시민 17명은 이번 활동을 통해 미어캣과 반달가슴곰 등이 대야와 어구 등의 도구를 활용해 먹이를 숨긴 뒤 찾아먹는 능력을 관찰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어르신 생활체육 파크 골프대회가 오전 9시 30분 목행 충주호 파크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충북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오전 10시 음성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막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낙과 등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